자, DA16에서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누구야? What are you doing? 자, 여기서 doing에 대한 얘기 좀 합시다. doing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do요. 그렇죠. do죠. do의 뜻은 뭐예요? 하다라는 뜻이가. 그렇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자, 하다,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 ing 붙여서 뜻을 바꾸죠. 네.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세, 두 가지.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수임이라고 하면은 만 수임잉으로 바꾸고 이런 뜻 두 가지 뜻은 수영하는 중 수영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do doing 그럼 doing은 do의 뜻이 하다니까 doing의 뜻은 하는 중이 아니고 하는 중인 하는 중인 하고 하는 것 하는 것 하는 중인이란 뜻일 때는 시가 뜻이 바뀌면 시도 바뀐다 했습니다. 네? 하다시였던 녀석이 ing 붙여서 하는 중인이 되면 무슨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다.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하는 중인 하는 것 이 뜻일 때 무엇 하는 것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시고요. 얘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떠시죠? 와, 아직 한 가지 남아있네. 오, What are you doing? 할 때 doing은 둘 중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요. 1번이죠. 자, 그럼 어떠시니까 어떠시 가지고 어떤을 뭐 만들고 싶다? 어떻다!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뭐고? 하든 비동사.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가 함께 사용되고 있죠. 넌 뭐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먹고 있는 중이니? I'm eating. Okay.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의 줄임말이고 eating은 eat으로부터 왔죠? eat의 뜻은? eat은 먹다. 그러니까 무슨 시니까? 먹다시, 하다시. 하다시니까 ing 붙일 수 있고 eating의 뜻은 뭐 아니면 뭐가 될 수 있는데 하는 중인이랑 하는 먹다니까 하는 먹는 것 또는 먹는 중인 하고 먹는 것 I'm eating 할 때는 둘 중에 이 뜻이죠? 네. 그러면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먹는 중이니 어떤 시? 어떻다 하려니까 M 비동사가 필요하는 거죠. 네. 나는 먹고 있는 중이다. I'm eating. 난 점심 먹고 있는 중이다. I'm eating lunch. 난 점심 먹고 있는 중이야. I am eating lunch. 난 치킨 먹고 있는 중이야. I am eating chicken. 나 피자 먹고 있는 중이야. I am eating. 피자.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 근데 여기 I am pizza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난 피자다. 난 피자다. Okay, 나 피자 먹는 중이야. I'm eating pizza. Okay, 나 점심 먹는 중이야. I'm eating lunch. 나는 초콜릿 먹는 중이야. I am eating chocolate.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뭐라고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 공부하는 중이야. I'm studying. Studying 없어볼까요? study. 뭐? study. Okay, 난 영어 공부하는 중이야. I'm studying English. I'm studying English. 아, study 듣기만 해도 싫어.
나 수학 공부하는 중이야. I studying math. 선생님. 나 과학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I am studying science. 난 국어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I studying Korean. 오케이. 난 영어 공부하는 중이야. 근데 왜 국어 코리안이에요? 왜 국어라고 안 돼 있고? 코리안이 한국어니까. 아, 국어 한국이. 나 수학 공부하는 중이야. I'm in the math. 그거는 나는 수학이고 I'm studying math. 나 수학 공부 중이야. I'm studying math. 나 영어 공부 중이야. I'm studying English. 아, English. 공부하기 싫다 저거든 이거. 난 과학 공부하는 중이야. I'm in the science. 맞나? 까먹었어요. 난 과학 공부 중이야. I'm studying science. 됐습니까? 아, 근데 오케이.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do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Do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나 청소 중이야. I'm cleaning. Cleaning 써볼까요? C-A-E-N C-A 아, C-L E-A-N I-N-G 오케이. 난 내 방 청소 중이야. I'm cleaning my room. 오케이. 나는 거실 청소 중이야. I'm cleaning in room. Living room. A living room. 난 침실 청소 중이야. I'm cleaning bedroom. 나는 화장실 청소 중이야. I'm in the cleaning bedroom. 이상한데요? I'm in the cleaning이야? 아, I'm in the란다. I'm cleaning bedroom. Bathroom. Bathroom. Bath인데 혀를 왜 안 뭡니까? Bathroom. Bathroom. 나는 거실 청소 중이야? I'm cleaning lobby. 아. Loving. Living. A living. Loving room이야, loving room. 사랑하는 방이야. 아니요. Living room. 나 거실 청소 중이야. I'm cleaning living room. 이거 붙여야 되겠죠. I'm cleaning the living room. Living room. 됐습니까? I'm cleaning.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일하는 중이면 I'm in the work in worrying. I'm in the I'm 맞아. I'm work room. A work in working 써볼까요? Y-O-L-K W-O L-K L-K R-K 아니 또 W하고 Y하고 나 그거는 실수 오늘은 실수 I-N-G 난 일하는 중이다. I'm working. 난 노는 중이야. I'm playing. Playing 써볼까요? P-A P-A P-L-A-Y 난 축구하는 중이야. I'm playing soccer. 난 야구하는 중이야. I'm playing baseball. 아, 요즘 오늘 왜 이렇게 배운 게 많아서 까먹는구나. 난 농구하는 중이야. I'm playing baske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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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피아노. 근데 피아노도 노는 건가? 예? 피아노는 왜 노는 거예요, 근데? 플레이 뒤에 악기가 오면 연주하다는 뜻이래요. 논다는 뜻이 아니고요. 근데 앞에 왜 플레이닝 들어요?
난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 중이야. I'm playing the 아 피아노.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오케이, 오늘은 어느 정도 다 했다. 잘했어요.